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아빠의 첫 동공부, 아빠의 첫 동공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성현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RH 코리아에서 나왔습니다. 박성현이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면요. 대한민국 흙수저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가진 것 하나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1999년에 첫 직장, 출퇴근을 위해 자리 잡은 곳은 방배동에 뭐 1평도 되지 않는 뭐 월세방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50억 원 자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다섯 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두 가지 주인, 두 가지 노예. 두 번째, 절약과 사치의 시간. 세 번째, 자유롭고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네 번째, 은행원은 결코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돈 공부하는 법.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두 가지 주인, 두 가지 노예. 그럼 아빠도 노예네? 훅 들어온 아들의 결론 같은 질문에 선뜻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나 역시 회사의 소유주를 대신해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노예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세상에는 크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그중 두 가지는 주인 쪽이고 남은 두 가지는 노예 쪽이다. 첫 번째 부류의 노예는 금수저 출신을 제외한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하고 또 거칠 수밖에 없는 피고용인, 즉 월급쟁이다. 국어사전에는 월급쟁이로 월급을 받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정의하는데 사장쟁이나 건물주쟁이 같은 말이 없다는 점에서 어원의 유래에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유쾌하지 않은 복선이 감지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건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증권사에서 몇천억 원을 주무르는 펀드매니저 같은 억대 연봉자를 같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단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자. 둘다 미리 주인과 맺은 계약에 따라 내가 일하고 싶지 않은 월요일 오전 9시에 그가 지시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를 게 없다면 그 둘은 똑같이 분류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시간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한 그들 모두 노예일 뿐이다. 두 번째 부류의 노예는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다. 여기서도 치과 의사나 변호사처럼 비교적 고소득의 전문직 종사자들을 치킨집, 피자집 사장과 한대 묶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섯 명이나 되는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하는 의사가 노예라니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간호사들은 그저 의사를 도울 수 있을 뿐이지 그가 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만약 의사 면허증이 없는 그들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수술한다면 의사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사실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간호사는 돈을 벌수 없고 간호사가 있다고 해도 의사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돈을 벌수 있다. 결국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모두 돈을 위해 일하는 노예들이다. 정해진 시간 동안 자신의 기술이나 노동력을 투여해야만 그것에 비례해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의 주인, 즉 돈의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첫 번째 부류의 주인은 사업가다. 사업가는 사업을 계획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경영 능력을 발휘하는 것 또한 고도의 두뇌 노동이라 할수 있지만, 자영업자, 즉 개인 사업자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일하는 시간이 수입의 크기와 결과에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사업가와 자영업자를 구분짓는 잣대가 매출의 규모나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앞에서 자영업자를 구분한 치킨집 사장이 한달 일하는 비교적 긴 여름휴가 기간에도 수입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는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볼수 있다. 직접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돈을 버는 노예가 아닌 주인이라는 말이다. 햄버거를 판매하는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을 사업가라고 부르듯 시스템에 의해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조직과 그에 따른 수입이 있다면 그는 노예가 아닌 주인이라고 볼수 있다. 두 번째 부류의 주인은 투자가다. 투자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들이 돈을 버는 수단은 다름 아닌 돈이다. 그들은 돈의 주인이며 돈은 곧 그들을 위해 일하는 충실한 노예들이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자지 않고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 라는 어느 입시 학원의 홍보 문구와는 달리 투자가들은 자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누구나 주인인 삶, 즉 경제적 자유를 갈망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나 주인이 되는 건 아니다. 우선 돈이라는 노예가 있어야 하고 그 돈을 노예로 삼아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좀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그 로버트 키요사키의 책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인, 두 가지 노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두 가지 노예와 두 가지 주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부류의 노예는 이제 금수저 출신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월급쟁이. 이제 월급쟁이라는 게 이제 노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팔아서 내가 그 회사 가서 일을 해준 다음에 돈을 받는 그 회사 오너가 너 오늘 여기에 출근해. 얼마 줄게. 너 오늘 여기에 출근해. 무슨 일을 해. 지시를 내리는 거죠.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노예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 정말 뭐 과외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뭐 치킨집, 피자집, 뭐 변호사,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이런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아니 의사가 무슨 노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노예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차트는 무엇이냐, 내가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의사 같은 경우에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노예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의사인데 병원장이에요. 그럼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노예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예를 구분할 수 있고, 주인은 어떨까요? 주인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사업가는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업은 아까 말한 자영업자가 뭐가 다르냐, 치킨집을 하는 거 뭐가 다르냐, 내가 이 사업에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내가 없어도 이 사업에 돈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거는 주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꼭 있어야 돼, 내가 시간을 투입해야만 돈을 벌어줘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죠? 이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투자가입니다. 투자가. 투자가는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죠. 이 투자가는 말 그대로 돈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 일을 하지 않아도 그 투자한 돈에서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인인 삶인 거죠.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절약과 사치의 시간.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나 또한 공부해야 한다. 또 무언가를 가르치다 보면 나 또한 배우게 될 때가 많다. 나는 그제야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절약의 기한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이며 사치의 허용은 노예가 일한 대가로 얻은 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절약과 사치. 절약의 기한이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절약하면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그럼 사치는 내가 언제부터 부릴 수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노예들, 돈의 노예들이 일한 대가로 얻은 돈으로만 우리는 사치를 부려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이전까지는 절약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언제 명품백을 사고 언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내가 투자한 그 자본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번 돈에 의해서만 나는 사치를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절약과 사치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절약하시고 사치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유롭고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배고픔을 해소하려면 먹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먹는 행위를 세속적이고 태목적이라고 치부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낚시를 하거나 요리를 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 또한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을 망각한 과정은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며 돈을 얻으려면 돈에 관해 공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돈을 잘 벌려면 돈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픔 먹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보고 뭐 추하다라든지 뭐 천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막 아끼고 알뜰해서 사는 것도 결코 부끄럽거나 추한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감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려면 돈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돈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돈이 없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죠. 비참한 삶을 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맞아. 자본주의 사회에 살려면은 돈 필요해. 나는 돈 정말 악착같이 모을 거고, 아낄 거고, 그래서 빨리 경제자유 이룬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은행원은 결코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은행원은 결코 고객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 곧 은행과 그 소유주를 위해 일할 뿐이다. 또한 그들은 금융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직원일 뿐, 고객의 돈을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자산 운용사라 불리는 회사의 직원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들 역시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사와 소유주를 먼저 생각한다. 바빠서, 복잡해서 혹은 귀찮아서 같은 이유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 맡겨진 당신의 돈은 자산 운용사를 거쳐 한 펀드 매니저에게 간다. 부디 그 사람의 투자 실력과 운이 좋기만을 바라야 할 것이다. 사실 더큰 문제는 따로 있다. 당신이 믿는 그 많은 전문가는 혹여 당신의 투자금이 손실을 보게 되더라도 각종 수수료와 사업비로 배를 채운다는 것이다. 주인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일해서 어렵게 번 돈을 나를 대신에 투자해줄 누군가에게 맡겨 그들의 배를 채우는 행위가 바로 펀드라는 금융상품의 불편한 진실이다. 당신이 왜 당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할 때 바빠서, 복잡해서 혹은 귀찮아서라는 이유를 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리라 본다. 그러니까 은행원 같은 경우에, 뭐 증권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PB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 일을 하겠죠.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돈을 주죠? 회사가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가장 1순위 일을 하는 거고, 2순위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원, 뭐 PB, 증권사 직원을 무조건 믿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다 아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지, 아, 저 사람들이 전문가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엔 그들에게 속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뭐 DLS인가요? ELS 뭐 이런 상품들, DLS였죠? 그런 상품들도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자기가 공부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해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서명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자꾸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돈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조사를 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걸 다 깨달으신 다음에, 다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돈 공부하는 법. 먼저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러 경제와 금융, 재테크와 관련된 책을 읽을 것이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보내며 기본적인 개념이 잡혔을 즈음에는 투자에 관한 책, 특히 주식 투자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할 것이다. 4년이라는 기간은 꽤긴 시간이므로 일주일에 한 권씩만 읽어도 1년이면 50권, 4년이면 200권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다.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나 같으면 더 많이 읽었을 테지만 100번 양보해서 최소 100권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네, 완전 공감합니다. 네, 이 얘기에 완전 공감하고요. 저 역시도 이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돈 공부를. 주식도 그렇게 공부했고, 부동산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방송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관점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뭐 내가 손대는 것마다 뭐 무조건 돈을 번다 이런 측면보다는 최소한 속진 않는다. 최소한 뭔가 다른 사람 말에 놀아나서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다.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도 실력은 금방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 공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하다못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성장일기라는 채널과 너와 나의 투자 공부만 보셔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요즘에 워낙 공부하기 쉬운 세상이 됐고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은 정말 돈 벌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네, 책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빠의 첫 동공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년 365일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